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네 앞에 또 아크릴을 이렇게 아름답게 깔아놨습니다. 딱 봐도 이제 손으로 깎은 게 아니라 레이저로 깎았다는 건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지난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메이커 클래스에서 첫 번째로 운영했었던, 정식 명칭은 뉴턴의 크레들이라 해가지고 뉴턴의 요람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프로파일 이제 틀에다가 구슬 열 몇 개를 달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구슬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중간에서 이제 에너지 손실이 너무 와리가리 해버려가지고 아름답지 않은 이렇게 충돌 실험 모양이 좀 나왔었던 게 아쉬워가지고 언젠가 간단한 숫자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 창조경제 박람회 12월 2일날 네 메이커 클래스에서 제가 운영을 하면서 다시 뉴턴의 크레드를 다시 해봤습니다. 준비물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께가 5mm짜리입니다. 좀 두껍죠? 5mm짜리 아크릴판에다가 제가 이제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다 메이크홀 사이트에 다 네, 도면을 등록을 시키도록 할게요. 언제 등록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도면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레이저 커팅기에 바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디귿자처럼 생긴 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커다란 바닥판, 그리고 네, 제가 만든 걸 티내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도 제 로고를 하나 파놨습니다. 이런 구멍이 7개 뚫려있는 막대기, 빗장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총 같은 모양의 빗장이 총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아크릴은 이게 전부고요. 짜잔, 쇠구슬입니다. 1인치짜리거든요. 네, 미리로 보면은 네, 25.4 이렇게 되는데요. 25.4가 인치로 환산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1mm입니다. 인터넷에서 볼 베어링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1인치짜리 강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AB 본드, 에폭시 본드라고 불리는 이 본드를 이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할 만한 장소를 네, 이 종이 위를 선택을 했고요. 네,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 이게 여유분 있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좀 많이 준비했어요. 완성을 한 다음에 바닥면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미끄럼 방지, 유리 미끄럼 방지를 이렇게 4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구슬 위에마다 이제 실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모자를 씌울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이렇게 볼록한 비즈 공예용 액세서리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강구 숫자에 맞춰서 7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실입니다. 실 미리 7가닥으로 이렇게 다 재단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롤로 파는 것도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저렴하거든요. 사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포의 용도는 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강구랑 이 액세서리를 연결을 시킬 텐데,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면을 기스를 내고 하면은 접착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그냥 뭐 적당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뭐 이 정도면은 거진 다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크릴들을 먼저 조립을 어떻게 하게 될 건지 제가 한번 대충 보여드릴게요. 자랑스러운 제 지즐 네임 카드를, 구멍이 길게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끼게 될 거고요. 디귿자 모양을 하나는 위쪽, 너무 뻔해가지고 어렵진 않아요. 하나는 아래쪽. 이제 빗장들이 총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빗장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와를 올리듯이 이렇게 세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틈틈이 있어요. 이 간격이 1인치씩 이렇게 간격을 잡은 거여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실을 낄 수가 있습니다. 실을 낀 다음에 순간 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 찍어주면은 네, 실이 굳겠죠,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거예요. 네,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가지고 아크릴을 가공을 하다 보면은 레이저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옆에 그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네, 이런 식으로 다 보호 비닐이 미리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유리같이 깨끗하게 보이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발라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녀석을 굳히면 되고요. 그리고 녀석도 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상판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빗장부터 씌워놓도록 할게요.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상판 부분도 접착제를 같은 방법으로 흘려 보내준 다음에 부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양쪽을 이렇게 발라줬거든요. 으차. 이렇게 본드가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여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준 상태에서 덮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바로 덮어줍니다. 짜잔 하고 꽝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같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껴주세요.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눌러가지고 기포를 쫙 최대한 빼주는 게 낫겠죠? 네, 이 상태에서 좀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이 굳고 있는 동안 저희는 강구들을 여기다가 부착을 시키는 작업을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뚜껑을 여기다가 씌우는 작업인데요. 미리 실을 여기다가 미리 다 한번 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끝이 약간 올이 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녀석을 한번 불을 한번 꾸실러주는 게 좋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살짝 된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뭉쳐줄게요. 살짝 하고 이렇게. 별로 안 뜨거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끝쪽이 좀 진정이 됐죠? 그 상태에서 녀석을 끼게 되면은 그냥 쓱 꽂힙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7번을 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을 일단은 7개를 다 깨는데 성공을 했고요. 구슬들을 한 번씩 기스를 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닥에 깐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비벼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보이죠? 이쪽이 약간 기스가 이렇게 난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기스를 내게 될 범위는 실을 깬 그 액세서리의 구경이랑 비슷하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시간 오래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갈아낸 부분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놔 주시는 게 좋겠죠? 네, 됐습니다. 7개를 이렇게 깔끔하게는 아니고 이제 지저분하게끔 만들었죠. 저희가 이제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섞은 거를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콕콕콕 찍어가지고 골고루 묻힌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얹어 놓도록 할 거예요. 7개를 한꺼번에 다 작업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한 100원짜리 동전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짜주고 섞어주고 3, 4개 작업하고 한 번 더 짜서 나머지를 작업하는 그런 식으로 할게요. 아이스크림 막대 있죠? 이거를 섞어주도록 합니다. 냄새가 약간은 아름답습니다. 환기를 잘 시켜주면서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들은 상태에서 녀석을 흥건하게 묻혀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부착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다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했고 남은 부분을 가능하면은 또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주변을 또 발라줄 수 있으면 발라주세요. 아마 경화 타입이 4에서 5분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녀석을 좀 더 말리는데 시간을 드릴게요. 이 구슬 위에 에폭시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도 깔끔하게 다 굳은 데 성공을 했어요. 제가 레이저 커팅기로 이런 식으로 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실이 위쪽으로 관통을 할 수 있거든요. 실이 간신히 이렇게 관통이 간신히 되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실의 간격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구슬이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 또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딱 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을 당겨서 위치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일부는 이렇게 안 움직이고 딱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혹시나 움직여가지고 중심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실을 한번 집게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게를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다이소에서 천 얼마를 주면은 이거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끼워주면은 실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딱 고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7개의 구슬을 비슷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네, 높이 조절을 해서 딱 이렇게 집게로 다 눌러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7개를 마침 딱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좌우 간격 이런 거 다 신경 써가지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 잠깐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신나는구만. 네,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틈 사이를 메꿔주는 역할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순간 접착제를 이쪽에 톡 한 번, 이쪽에 톡 한 번 이런 식으로 실을 적셔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네, 브러쉬 타입을 흥건히 묻혀줘가지고 물방울 찍어주듯이 진행을 할게요. 양 옆으로 해서 한 번씩 톡톡 찍어줬고요.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착제가 다 굳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 클립들을 제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길게 남아져 있는 이런 줄들을 다 깨끗하게 자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칼들을 이용해서 자르는 게 훨씬 깔끔하게 잘릴 거예요. 여기다가 찰싹 칼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깎아서 내리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당기면서 이쪽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톱질하듯이 이렇게 때려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정말 여기에 뭐가 남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네, 정말 깔끔할 거거든요.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름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으쌰. 와우, 여러분 정말 깔끔한데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거를 이것도 붙여줄게요. 여기다가 하나 오케이 말해. 어때요 여러분, 신기하죠? 맞아요 여러분, 좀 더 재밌게 이렇게 해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Yes.